저희가 항상 매년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여름맞이 에버랜드 축제.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버랜드에서 또 이 물 페스티벌, 물총 축제 이런 게 또 열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왔는데 오늘은 특별 게스트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작년에 뵙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저희는 티타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타남의 점장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 티타남에서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된 소울리스자라고 합니다. 안녕. 내 앞에 있네. 난 내 공장이 안 내려봐라. 그래서 오늘은 소울리스자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티타남, 우리 희원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 오늘 두 분의 역할이 있잖아요. 오늘은 저희가 또 에버랜드에 근무하는 담당자로서 여러분들 가이드 겸 여러분들을 반딱 나눠가지고 김희원팀 그리고 소울리스자팀 나눠서 대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금 심심한 면이 없잖아 있으니까. 기획까지 완벽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 거죠? 그럼요. 저희만 믿고 따라주시면 돼요. 그럼 팀이 어떻게 나뉘어지는 거죠? 미리 안 짰어요? 일상이랑 시연이가 이제 솔리스자님 팀, 재욱이랑 재원이, 제브로가 이제 희원님 팀. 이분 실망하신 거 아니에요? 좋아!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가시죠. Let's go! 자, 처음에는 저희가 썬더풀스라는 호름라이드를 먼저 타볼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잖아요. 가볍게 몸풀기를 해야 되니까 다 같이 한번 사이좋게 탑승을 하러 가보시죠. 우리 재욱이한테 이게 최고 난이도. 전 이게 최종 경기예요. 아, 이게 끝이야? 재욱이 작년에 에버랜드 왔을 때도 유일하게 요것만 탔거든요. 그거랑 아마존. 아, 맞아. 아마존. 아마존이 제 최애거든요. 그러고 유스풀. 맞아. 아니 뭐 해적문방. 해적문방. 가자! 안전말 꽉 잡아야겠어요. 일상이 지금 데이트 중이거든요? 일상이 내가 볼 때 다 됐어, 저. 야, 재욱이 죽었나? 괜찮아요. 오, 간다! 사람이 많아서 물이 엄청 튈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아, 그래요? 그럼 마음에 들어 더 튀네요? 뭘수록 더 튀지, 당연히. Let's go! 간다! 자리 잘못 잡았다. 가자, let's go, 뿌이. 아무도 또 뒤에. 아, 빠스 벗고 탄다니까. 너무 재밌는데 한 번 더 탈까? 일상이 신났다 이제. 한 번 더 타지. 일상이 이제 남자랑 타면 이제 재미없어 남자. 지금 재욱이 다리 더 후들거려. 재욱이 다리가 고장났다고. 재욱이 많이 섹시해졌네 근데. 집 가고 싶어. 일상이 좀 고장났나 봐요. 저 말이 안 나오는데. 자, 저희가 지금 위치한 곳은 썸머 시즌에만 볼 수 있는 너프 워터 배틀 존이라는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각종 물총을 이용한 게임들이 잔뜩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게임을 하셔서 1등부터 4등까지 가려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1등 되면은 네. 상품이 있는 거고, 1등 하시는 분들께는 지금 또 썬더폴스 타고 여기서 또 많이 젖으실 거니까 온몸을 빡빡하게 말릴 수 있는 티익스프레스 1회 탑승권을 드립니다. 와! 야, 이거 오빠야 이거. 이거 기다리다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맞아. 에버랜드 왔는데. 그럼 티익스프레스 타고 가야지. 그쪽 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게임을 방금 봐봤는데 개인전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팀전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2 팀전으로 가서 승리팀과 패배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팀이 두 개라서 둘 중에 하나는 1등이고 하나는 꼴찌야. 재욱이 승리팀 되면은 TX 야무지게 타겠네. 자, 첫 번째 게임은 공을 쏴서 먼저 상대방 쪽으로 보내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이 공이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쏘세요.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우와! 난리가 나는데요. 재욱이 탈락! 제가 먼저 나왔어, 제가 먼저 나왔어요. 아, 여기가 먼저 닿았어. 아, 먼저 닿았었어. 그러니까 재욱이가 TX에 한 발 더 다가갔어. 자, 이번 게임은 물총을 쏴서 관역을 넘어뜨리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팀별로 관역을 몇 초 만에 넘어뜨리는지를 측정을 할 거고. 자, 그럼 먼저 재욱이 재원이 팀 먼저 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이 일부러 딴 데 쏘면은 바로 마이너스 20초 들어간다, 기록에서. 준비하시고 쏘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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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대박. 와! 나이스! 26초. 자, 그러면 이제 시연이와 일상이 팀 준비하시고 시작. 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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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욱이 패배했는데 어떠신가요? 너 뭐야 왜 그렇게 좋아해? 이렇게 되면 지금 네. 1대1이거든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승부가 나지 않았는데 최종 장소에서 승부를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최종 장소 어떤 거죠? 바로 스피드 워터밤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대표 선수 한 명씩 가시죠. 재훈이가 생사라. 재훈이에게 달려있다. 야,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재훈이 너 지금 너의 목숨을 재훈이한테 거는 거야? 오케이, 괜찮은 거. 오케이. 원래 대답 없으면 긍정의 신호거든. 와, 기대된다. 그리고 저쪽에서 자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뭔가 협의가 되었어 지금. 근데 이건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앞쪽에 보이는 레버를 힘껏 돌리면 물이 위로 올라가는데요. 당연히 바가지다 보니까 물이 많이 차면 기울어지겠죠. 먼저 물이 기울어지는 팀이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표 두 분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고 제대로 팀. 오, 이상해! 이상해가 잘 안 돼요! 물이 차고 있어요, 위쪽에! 위쪽에 물이 차고 있어요! 기울여! 차고 있어요! 일상이 선수! 정말 기뻐하는 우리 재욱이의 모습! 와! 승리에 취했어요, 지금! 지금 승리에 취해서 이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 아니, 또 저렇게 밝은... 너무 아쉽네요. 어떡해. 자, 그러면 약속대로 우리 제부로분들이 젖은 몸을 말리기 위해서 티익스프레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가시죠. 상품 받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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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심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지금 갑자기 혈상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 지금? 내가 변명을 해보자면 진짜 녹슬었나 봐요. 진짜 안 됐어요. 아니 재욱이 진짜 기절할 것 같아? 이거 사면? 또 좋아하시겠지 유튜브 강 나온다고. 기절해. 저희 그럼 이제 TX 타러 가겠습니다. 이거 근데 살짝 그 사형수가 사형수가 사형 당하는 것 같은데? 아 재욱이 못할 것 같은데? 진짜 안 돼? 재욱이 안 타도 됐다 하면 웃을 수 있어요 지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안 타게 했을 때. 자, 안 탄다고 했을 때. 재욱이 안 탄다. 그럼 재욱이가 못 탄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대신. 오, 오 신났어. 재욱이 신났어. 재욱이 신났다. 안색이 다시 좋아졌네? 피키가 돌았어. 입술이 다시 새빨개졌어 아주 이거. 여러분들 저희가 티익스프레스 타면서 소울리스 챌린지 해보겠습니다. 무표정으로. 왔다. 왔다. 지옥열차. 사람들이 머리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다녀오십시오. 형 오줌 싸지 마시고요. 자, 살아 돌아오세요. 야, 잠깐만.
하나 있나? 머리가 다 벗겨졌는데? 어때 어때? 투표도 챌린지 써? 투표도 어떻게 된 거야? 보여줘. 아! 그럼 저희 이제 어디 가죠? 에버랜드 왔으면은 저희 티익스프레스 타셨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대표 시절 있죠? 바로 제가 몸담고 있었던 아마존 익스프레스이지 않을까. 또 시원하게 아마존에서 물 한번 맞아야죠. 말랐으니까.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타러 가기 전에 사실 오늘 소울리스자님이 나와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오, 진짜? 아, 리듬 멘트를 설마 준비를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와, 머리 좋습니다. 옷도 좋습니다. 신발 좋습니다. 향말까지 좋습니다. 아마존 랩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일상의 아마존 랩 들어보겠습니다. 머리 좋습니다. 옷 좋습니다. 신발 좋습니다. 양말까지 좋습니다. 물에 젖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하늘이 두분 옥트리 예쁜 돌아가는 심생의 버틀이 타고 하늘이 두분 옥트리 예쁜 가지가 좋습니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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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나 신발이 양말이 양말이 신발이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와 대박! 혹시는 이걸 실제로 듣게 될 줄이야. 와. 그러면 이제 아마존 익스프레스 타러 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Let's go. 랩을 한 대로 얼마나 졌는지도 봐야지. 와우. 아마존 익스프레스. 하나님 여기는 재욱이가 매우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표정이 아까랑 많이 다르네. 재욱이 너무 행복해한다 지금. 재밌잖아요. 가자 가자. 아 신난다. 저에게 다시 신났다. 힐링이야 힐링 힐링. 이게 놀이기구지. 저희끼리 즐기다 와요? 즐기다 오세요. 적기 싫어 적기 싫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비닐 따위 안 하고 탑니다. 사실 했다가 소울리스자님한테 혼났어요. 이거 원래 빼고 이걸 보여주고 찬다고? 아 대박이다. 자 들어가자. 간다 급류 간다. 머리, 옷, 신발 다 졌습니다. 팬티 졌습니다. 흠뻑 졌어. 일단 나가실 출구. 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티타란 분들이 뭔가를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걸지 지금 아주 기대가 되거든요. 뭐죠? 신납니다. 에버랜드. 오 뭐야?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사주시러 가신 거였나요? 와 진짜 빨리 여러분들 티타나 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알람 설정까지 고마워요. 이게 이제 여름 메뉴래요. 시즌 메뉴. 그래서 지금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와 오렌지 같네. 어때? 맛있어. 와 지린다. 아 그럼 이제 구슬 아이스크림. 와 왜 그래? 어때? 수박 딱 맛있다. 그치 수박 개 맛있지. 아 왜 그러는 거야? 저희는 이제 워터펀 축제를 즐기러 갑니다. 재욱이 어떻게? 왜요? 다리가 너무 얇아졌어. 어떻게 이러다가 재욱이 다리 너무 얇아지면 어떡해? 아니 그 정도까지 아니라요. 진짜 양반. 저희 워터펀 축제 가는 거 아니었나요? 맞는데 저희 또 축제를 제대로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이템, 소품이 필요할 거예요. 소품이. 축제를 두 배로 즐기기 위해서 오늘 저희 팀장님들이 요 안에 있는 매장에 있는 상품들 다 쏜다. 와. 팀장님 저희 뭐 사야 돼요? 일단은 저는 물총을 추천을 하고요. 네. 어차피 젖을 거 내가 더 젖히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나는 우려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우비 이런 걸 잡아. 난 물 놀릴 때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살짝 이렇게 타가지고 재원이한테 안성맞춤 해야 할까? 뭐? 우리 재원짱 안성맞춤.
바로 왔어. 오! 이거 재현이 집에서 본 거 같은데? 저희 집에 온 적이 없어. 오, 귀여운데? 이걸로 물 찰짝 뚜두두두두두 이렇게 되는 거. 오! 좋아, 좋아. 대바라기랑 유치원 모자 샀습니다. 자, 이제 물총을 살 시간입니다. 재욱이 포트나이트? 오케이. 오~ 그러면 일상인의 팀은 모자와 타이 들어왔어요. 얘는 도련변이. 봐봐, 벌써 지금 안 맞잖아. 안 맞잖아, 마음이. 여기는 좋습니다. 그럼 준비 끝! 끝! 이제 곤돌라 타고 내려갑니다. 이것도 무섭나요? 이런 건 쉽죠. 오! 안 무서워! 야, 여기 극경사인데? 아~ 재욱아! 괜찮아요! 아이, 걱정 안 해요. 재욱이 지금 안전바 꽉 잡고 있잖아. 와, 진짜 왕따 당하는 기분이야. 아. 연주야, 이제 안 놀릴게. 미안해. 연주 웃는데? 연주야! 왕따 당하는 기분이었어? 연주 울었잖아. 울만했네. 울만했어 이거. 아니,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놀리는데 어떻게 안 울어? 재욱이 지금 거의 TX. 지금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카니발 광장이라고 에버랜드 썸머 시즌의 하이라이트 쇼팅 워터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장소인데요. 지금 이미 다 갖추셨잖아요. 그렇죠. 남은 건 뭐냐? 즐기기밖에 없다. 오~ 축제를 즐기고 우리끼리 싸재끼면 된다. 아~ 죽이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새로 산 물총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어, 세다 세. 물총 준비. 걸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여러분들, 에버랜드 워터펀 우비 필수입니다. 우비 필수. 진짜 추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30대 이상은 그냥 안 하는 거 추천합니다. 소울리스자님이 근데 너무 안 젖어서 제가 물 한 방 갈게 하겠습니다. 진짜 깜짝 놀라시네. 여러분들, 저희 이번에 이거 탄대요. 렛츠 트위스트. 보면 알겠지만 탈탈탈 털어주거든요. 물기 싹 빼야지 이제. 이거 재욱이 충분히 탈 수 있죠. 초등학생도 타는데 설마 재욱님 못 타실까요? 재욱이 이 정도는 탈 수 있잖아. 근데 저 오늘 좀 마음적으로 이런 심적인 상처 많이 커서 저 오늘 처음부터 계속 울림 받았어요. 재욱아, 그 집 잘 지키고 있어. 형들 갔다 올게. 이제 그 속고 살았어요. 저희 트위스 아파트 8층 지상 22m까지 올라가. 우리 집이 6층이야. 아파트 8층까지 간다고? 몸 다 말랐다. 나 팔 진한 것 같아. 진짜 탈수기 최고였습니다. 탈수했으니까 이제 건조하러 가야지. 아, 건조. 예. 네. 이거 탈 수 있으세요? 아마도 초대형 버전. 아, 이건 진짜 탈 수 있다. 아까 그 소리 지금 아무도 안 들려. 지금 공황장애 올 것 같아 지금. 근데 입술을 보니까 진심이신데. 와, 하얗게 지는데. 재욱이야, 그럼 찍어. 재욱이 타지 마. 재욱이 타지 말라 했더니 입술색이 바로 돌아왔어. 신기해, 신기해. 입도 안 떨어. 진짜 존나 왕따 당하는 기분이다. 자, 돌아, 돌아. 신나는 놈을 가르며. 야, 이거 건조기 완전 죽이네. 이렇게 해서
건조기까지 저희가 경험을 해봤는데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뽀송뽀송해졌죠? 에버랜드 썸머 시즌 맞이 특별 코스였습니다. 아 역시 스타람님. 네. 자 그러면 오늘 코스는 여기서 이제 끝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코스는 여기서 끝이고 마지막까지 재우기가 못한 게 저희 너무 아쉬워요. 안 돼요. 저희도 그래요. 잠깐만. 아니 이거 진짜 대단하다니까? 바이킹